인도 위에 까만 스쿠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공유 전기 킥보드나 자전거처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빌려 탈수 있는 공유 전기 스쿠터입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도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50대 가량이 운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는 조금 저희가 한번 내려본 거예요. 부산은 이제 고바위가 심해서 코드나 이런 것보다는 있거나 뭐 전기 자전거로 이동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본 거고. 운전면허 인증을 의무화하고 안전모도 구비해뒀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이 빌린 스쿠터를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탑승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킥보드도 두세 명 타는데 오토바이도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 속도도 시속 40km가 넘어 초보 운전자가 몰 수도 있는 공유 모빌리티 특성상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무렇게나 세워놓기 일쑤라 대부분 인도에 주차가 이루어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유 전기 스쿠터는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에 비해 무거워 이렇게 보도에 주차돼 통행을 방해하더라도 치우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할 경찰은 자신들이 단속 주체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오토바이 그 이륜차 말이구나. 우리가 시로 위반이라든지 헬멧 미착용으로 끊을 수가 있고, 그것을 도로에 방치하거나 그러면 그걸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공유 모빌리티 시장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 모든 책임은 이용자 몫인 상황.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공유업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업체 처벌 규정 등을 담은 관련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